129번이요. 얘를 양수 A에 대해 정수 부분을 이렇게 수수 부분을 이렇게 쓴다. 그러면 X는요. X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얘는 3X 플러스 X 플러스 5 Y는 10.8 이렇게 나온다. 그지? 얘는 6 y 플러스 2 x 플러스 5 y는 7.8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이건 뭘 구하는 거지? 그 양수 x y는 이렇다라는 거죠. 그럼 생각해봐. 얘는 정수죠. 얘는 소수잖아요. 얘는 정수죠. 얘는 소수죠. 이해됐어? 근데 막 할 순 없고 소수를 하나 지어주겠어요. 아래식에서 위식을 뺀다. 위아래를 똑같이 어떻게 해둔 상관없는데 양수를 만들어주겠어. 이렇게 빼겠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x 플러스 6 y는 얘는 빠졌으니까 플러스 x 얘는 다 없어지지? 얘 없어지려고 이렇게 뺀 거야. 소수 두 종류면 헷갈리니까 는 어떻게 돼? 얘에서 얘를 뺀 거죠. 그럼 몇이니? 마이너스 3 나온다. 그럼 잘 생각해봐. 얘는 정수야. 얘는 소수야. 근데 얘는 소수가 있어 없어? 그럼 얘는 몇이야? 0. 0이다. 이렇게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잘라서 마이너스 3x랑 6y랑 계산된 게 마이너스 3이고 소수 얘는 0이야. 0.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겠죠? 그럼 얘 0, 0이니까 신경 쓸 거 없네요. 그러면 얘는 3, 마이너스 3으로 다 나눌 수 있잖아. 그래서 x 플러스 2 y는 1. 이게 마이너스 2구나. 마이너스 2는 1 이렇게 나오네.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부터 한번 보자. 6 y 플러스 5 y는 7.8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소수를 뭐를 5배를 5배를 했을 때 뭐 8 몇 점 8이 나오려면 어떻게 될까? 이게 소수 몇째 짜리인지는 모르는 거지. 이건 좀 어려운데? 좀 어려운데? 어렵다, 이거. 이거 어떻게 풀지? 아, 이걸 더하면 되겠구나. 잠깐만, 이거 두식을 더하면, 요 두식을 이번엔 더해보자.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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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좀 어렵네요. X를 1 플러스 2 y라고 이렇게 고쳐서 한번 해보자. 응? 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 그러면 3 플러스 6 y 플러스 5 y는 10.8. 똑같네. 그냥 여기서 풀어야겠네. 얘가 지금 양수
양수 있죠? 네. 그럼 여기서부터 풀자. 그냥 경우의 수로 풀어야겠다. 6. 그럼 이 y가 1이라고 가정을 해봐. 1. 그러면 1이면 얘가 6이죠? 지금 양수 y이니까. 그리고 정수 부분이니까 1이야. 그럼 얘는 5, 얘는 몇이 돼? 1.8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y는 몇이야? 0.36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y가 2라고 가정하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2, 6, 12가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양수를 더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y는 1을 1에다가 1.36. 그래서 y는 1.36이다 라고 구하는 거야. 이게 돼? 잘 안 되지. 1.36을 또 뭐 뻥치지 마. 이해 되는 척. 이해했어요. 뻥치네. 예, 이거 한 번만 다시 쓸게, 빨리. 그래서 x는요, x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일단 대입을 해서 3x 플러스 x 플러스 5y는 10.8 이렇게 되고요. 얘는 얘도 똑같은 식으로 y 써서 6y 플러스 2 2x 플러스 5y는 7.8 이렇게 해서 아까 뺐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6y 마이너스 3x 플러스 x는 3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다. 그치?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으니까 소수가 없으니까 얘가 0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얘가 0이다 라고 가정을 해서 푸는 거야. 그래서 6y 플러스 5y 는 10.8인데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무조건 양수거든. 양수인 a에 대해서 정의를 했으니까. 그러므로 y가 넣을 수 있는 값은 1, 2, 3, 4 이런 순서대로 정수를 넣으시면 돼요. 근데 2만 해도 6이 12가 넘어가니까 안 돼. 얘도 양수라서. 그래서 y는 1을 넣어서 6이고 그러면 넘어가면 5, y는 1.8이다 이렇게 돼서 이 y가 0.36 이렇게 난다. 그래서 y는 1.36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얘도 한번 해본 거야. 그래서 3x 플러스 5y는 10.8이죠? 5y에 해당되는 애가 얘가 아까 1.8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넘어가면 얘는 9네요. 그래서 3x가 9니까 x는 3이다. 근데 얘 자체가 정수야. 그래서 x는 3이야. 그래서 x는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3 플러스 2y는 2.7, 아니, 7이 100.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5.72인데 100을 곱하니까 572. 이게 답이다.